안녕하세요. 아니 왜또 눈은 또 이렇게 한쪽이 퍼렇게 됐어요? 네? 돈좀 벌었어요? 파이트 머니? 오늘 58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맞죠? 예.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나 법률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조사 등록할 경우에 이 부분은 요약집 보시면은 아마 페이지가 6페이지인가? 네, 6페이지 보면 맨 밑에 나온 게 있는데 그 부분에도 문제 6문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봐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토지의 최초 등록할 당시에는 누가 등록하느냐? 등록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하게 되고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등록할 권한이 국장에게 있고, 등록한 이후에 이제 지번이나 지목 등이 변경이 생겨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토지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신청받은 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내용이 될 텐데, 다만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관청의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직권 정리할 때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고 배웠었죠? 수립하는 계획이 첫 번째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가 될 것이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두 번째는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해야 될 것이며, 세 번째는 조사한 내용을 적어야 하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의해서 마지막은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라고 배운 게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출제 문제가 6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만. 요거 물어보는 게 지금 문제인데, 1번의 경우는 틀린 것은 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맞았고요. 두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지작업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승인받는 게몇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받는 것이 3개, 4개, 4개 있다고 배웠었죠? 네, 그래서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에 승인사이고, 두 번째가 지적 공부를 지적 소관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승인사이고, 세 번째 경우는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승인사이고, 마지막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도 지적도가 존재하는데, 이 지적도의 축척을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경우에도 승인사유로서 네 가지가 지적업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승인사유니까 지금 1번의 경우는 승인받을 필요는, 3번은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승인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될 것이고, 요거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내 지적도가 있는데, 축척이 원칙은 500분의 1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승인하던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가 있다 해서 요약집 24페이지 가보세요. 요약집 24. 24페이지 가니까 거기 가운데 축척 박스 있죠? 지적도의 경우는 7가지 다쓸수 있고 임야도 2개만 쓸수 있더라. 3천하고 6천. 하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원칙은 500분의 1로 가되, 농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지역은 1000분의 1로 가되, 예외적으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 얻은 경우는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찾았어요? 예, 그게 지금 네 번째 나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3번의 경우는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 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맞고,
5번이 지적소관 체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집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 빠졌죠, 말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집안 부여지역 안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3번은 승인 사유가 아니니까 틀렸고요. 2번은 이걸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3번의 경우는 공간용부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이건 굉장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신규 등록, 분할, 지번 변경, 등록 전환까지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되겠지만 5번이 토지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이라 함은 새로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신규 등록의 정의고, 두 번째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대신에 거짓 신청한 때에는 형벌사유입니다. 거짓말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이나 벌금에 처하다 보니까 과태료 사유는 아니지만 형벌은 부과가 돼요. 세 번째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거 잘못된 말인데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촉탁하지 않습니다. 3번이 잘못된 말이고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 촉탁은 다 들어갑니다. 뭐 등록 전환을 하든 분할을 하든 합병을 하든 촉탁은 다 들어가니까 이제 1번만 첫 번째 신규 등록 촉탁을 안 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4번의 경우는 공유 없으면 매립에 의거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 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 없으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 인가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고 이 준공 인가필증 사본이 바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내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맞고요. 5번이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5번의 경우에 등록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 전환의 경우는 36페이지인가 35페이지인가 가시게 되면 35페이지네요. 하단부에 대상 토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대상 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록 전환의 경우는 대상 토지를 반드시 세분하셔야 돼요. 대상 토지 둘로 세분하게 되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나누시는데 지목이 바뀌는 경우식이지만 안 바뀌는 경우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뀌는 경우는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통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건축물의 사용 검사 등을 통해서 토지 용도가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대상에 대해서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목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요 뜻은 지목이 임야할 경우 등록은 어디에 해야 될까요? 임야할 경우는 임야대장, 임야도가 되겠죠. 등록하는 정부가. 근데 문제는 임야인 채로 등록을 토지 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가 빠집니다. 요세 가지가 중요해서 거의 매회 나오니까 요거는 잡아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지목을 바꾸지 않은 채로 등록 전환이 가능하고 두 번째의 경우는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가 사실상 실제로는 형질 변경이 생겼지만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도 등록 전환이 가능하며 세 번째의 경우는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이때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세 가지는 뜻이 임야인 채로 등록을 어디 해야겠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라는 예외규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를까? 줄여서 예, 토임이라고 부르죠. 토임이라는 얘기는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요세 가지 반드시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신청은 며칠 내야 돼요? 60일 내는 건 똑같은 규정입니다. 집은 어떻게 부여할까요? 집안은 인접지 본번에
9번을 부여하더라. 측량 실시하나요?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경계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면적을 구하는데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 허용 오차 이는 어떻게 처리하시고 허용 오차는 이는 어떻게 처리하시고 네,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하더라. 이 면적이란 건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하더라. 임야대지 면적 의미하더라. 이거 측량 후 면적이지 임야대지 면적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측량한 후 면적을 등록하는 거지 임야대지 면적 아니니까 주의하시고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는 면적이나 또는 경계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을 하더라. 들어본 경우는 아세요? 예, 여기 요걸 잘 내고 이걸 잘 내요. 두 개. 요거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등록 전환은 문제 풉니다. 1번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등록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맞고요. 두 번째,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 할 토지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았고. 세 번째, 임야 뒤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았나요? 맞고. 네 번째, 이후 등록 전환에 따라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순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임야대장의 면적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전환할 면적을 의미하는데 이 면적은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지 임야대장의 면적이 아니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 5번이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표시 변경하라는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촉탁은 하나 빼고 다 들어갑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6번 토지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의 경우 대상 토지가 36페이지 하단부부터 나와 있는데 분할 대상 토지의 경우는 법에 4개가 나옵니다. 유약식 없구나. 빨리 봐. 200원이야. 자, 분할의 경우는 대상 토지 4개로 나눠서 1필지 일부에 형질 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용도가 달라지게 돼서 분할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할할 수가 있으며 세 번째는 토지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려고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행위 허가받을 당시에 토지 분할이 포함이 된 경우도 분할 사유로 인정이 되는데 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만 요거는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요건 의무 규정이고 요 세 가지는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고 세 가지고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은 하나입니다. 그럼 세 개를 외울래 하나를 외울래요. 요건 무조건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시험에 나와야 될 것이고 요건 나머지 전부 다 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럼 1번의 경우는 뭐가 나온 거예요? 요게 나왔나? 밑에 게 나왔나? 1번의 경우는 불합리한 지상경계죠? 경계 시정할 때는 분할 신청 할 수 있다 해서 맞는 말이 된 것이고 두 번째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일부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이건 하이한다 할 수 있다. 이건 하이한다다 보니까 지적소관청의 토지 분할을 신청 하이한다 의무 규정 맞고요. 세 번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 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맞는 말인데 분할할 때는 항상 순서가 선 분할 선 대장 후 등기입니다. 대장부터 분할이 된 상태에서 등기가 분할돼야 효과 인정하는 것이고 대장이 분할이 안 됐는데 등기가 분할했다 할지라도 효과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토지 관한 사항은 대장이 우선인가요? 등기가 우선인가요?
표지에 관한 사항은 대장이죠. 아, 되게 귀여워 죽겠어. 서른 살이 넘어가면 징그러워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또 얼굴까지 빨개지지 말고, 자, 괜히. 막내? 집에서? 딱 막내인 것 같아, 느낌에. 여친이 있어? 있어? 없다 그래야 여기 사람 많은데, 바보야. 아유, 자. 이제 세상을 덜 살았구나. 무조건 없다 그러는 거야, 다음에는. 자. 아닌가? 맞지 않나요? 없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자, 그럼 대자, 토지, 나만 나쁜 놈 되잖아, 괜히. 자. 토지 물리적 수, 물리적 현황은 대장이 우선이다 보니까 대장상은 분할이 안 돼서 한 필지가 있고, 등기부상 분할에 두 필지가 있을 경우에 어디가 우선이에요? 토지에 관한 숫자는 대장이 우선이니까 등기부상 분필 등기했다 할지라도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요. 네 번째,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기에 지상연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틀린 말인데, 토지를 분할할 때 지상 건물을 걸르게 분할하는 예외 규정이 몇 개 있다고 배웠나요? 네 개 있다고 배웠죠? 지난주에 했었는데 남아있질 않네. 아마 18페이지인가 가시면 맨 꼭대기 있지 않을까 싶은데, 18페이지 맨 꼭대기 박스 안에, 네, 지상 건축물을 걸르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서 법원 확정 판결 받은 경우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다고 배웠고,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8가지 지목이 있더라. 그 지목 가능한 외워두십시오 해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에서 도하, 제구, 유수, 학철 8개로 분할하는 경우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며, 공공사업,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지원을 경계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려도 무방할 것이고, 마지막이 도시군 관리 계획선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려도 무방하다고 배운 게 있으니까, 누가 줄은 쳐놨죠, 거기다가. 예, 네, 그럼 됐어요. 나중에 한번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문제 들어와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는 건물 물리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게 4번이 틀린 말이고, 5번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앞에 배웠던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거기서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계속 나와요. 앞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결국은 뒤도 못 잡으니까,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잘 잡아놓는 것이 일단 지적법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나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네요. 2번의 경우는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지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합병할 수 없고, 세 번째,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같은 경우는 합병할 수 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고, 4번의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고, 5번이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합병할 수 없으니까 합병할 수 있는 것은 3번 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어렵던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넘어가서 8번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목변경 대상 토지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 38페이지가량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른쪽 꼭대기 보니까 39페이지인가? 네, 거기 대상 토지 3개 나온 게 있죠. 그거밖에 안 물어봐요, 지목변경은. 첫 번째가 나온 것이 국토요계획 및 이용이나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완료가 된 토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고, 두 번째,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생긴 경우도 지목 변경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가 있더라.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밑에 따라 붙은 게 전답, 과수원, 상호관 지목을 변경할 당시에는 형질 변경 증명서면을 요하지 않는다. 전답, 과수원은 일반적으로 농지라고 부르는데, 이 전답 과수원의 구별시력은 뭘 보고 나눌까? 뭘 보고 전답 과수원 세분할까? 전답 과수원 농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뭘 보고 전답 과수원을 나눌까?
옛날에 이걸 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태초의 조상이 누구예요? 호모 사피엔스예요? 아니면은 네안데르탈인이에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후예들이죠.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이 호모 사피엔스의 후예들이 우리가 이제 자랐는데 옛날에 네안데르탈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멸망하고 없어요. 다 죽고 호모 사피엔스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은 이 네안데르탈인의 두 개월을 분석해 보니까 얘는 입천장이 일자예요.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나요? 강아지 입 벌려서 입천장 보시면은 일자예요. 일자란 얘기는 말을 못해요. 얘네들은 말을 못하고 이걸로만 된다고 그래. 근데 이 호모 사피엔스는 입천장이 동그랗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뚫리는 사람이 대화라는 거예요. 여기는 대화하면서 사건을 풀어가고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여기는 이거밖에 안 돼서 결국 멸망해 버렸는데 우리는 이제 뭐의 후예들이에요? 호모 사피엔스니까 대화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자. 네? 농작물 보고 다 나눴는데 그 농작물이 배추나 무심무겸은 배추나 무를 심었더라. 전. 그다음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게 되면 답. 사과나 배, 호두 이런 걸 심어놓으면 과수원이 되겠죠. 작물 보고 따지다 보니까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작물 보고 따지는 거예요. 다시 이세 가지가 대상이다 보니까 세 가지만 문제를 내고 다른 건낼게 없습니다. 증오변경의 경우 집언도 바뀌는 것도 아니고 측량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지목하나밖에 안 바뀌니까 여기 대상밖에 안 물어봅니다. 8번 봐서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맞고요.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았나요? 하이한다 아닙니까? 할수 있다가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반을 갈라서 공복 공부할 때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 배웠어요?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도시개발이라는 얘기는 개발이 안된 지역을 처음 개발할 때 도시개발을 쓰는 겁니다. 이 둔산동 같은 경우 옛날에 여기 논바닥 아니었었나요? 맞죠? 평균 대부분 논바닥이에요. 이 논바닥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금 대로 조성을 했어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논바닥이 대로 바뀌는 경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지만 이쪽은 이미 개발된 지역입니다. 개발된 지역에서 기능이 노후가 됐어요. 불량이 아니라. 그럼 재건축, 불량하면은 재개발할 수 있겠지요? 그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지목이 대란 토지 아닌가요? 또 재건축 사업에 또 어차피 또 되니까 개발 사업에도 지목이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지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안 바뀌는 경우 있다 보니 바뀌는 경우 신청을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안 바뀌면 신청할 의무가 없으니까 사업을 시행했다고 무조건 다 신청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처럼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며칠 내에 해야 한다. 60일 해야 한다. 그죠? 무조건 지목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뀌는 경우만 신청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 된 것이고. 세 번째, 지적공모상 묘지에 지목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 토지 이용 현황이 대지의 경우 지목과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 뭘로 이용해요? 퇴지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퇴지로 지목 변경할 수가 있다. 현황 따라 지목 바꿔줄 수도 있고요. 네 번째,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인데 토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누가 결정해 주느냐?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럼 시도지사 확인이 아니라 지적소관청 확인으로 가름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4번 틀린 말이고 5번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맞고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의 경우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에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바다 가든 터지 말소할 때는 아마 41페이지, 40페이지 밑에 39페이지 몇 밑에인가? 거기 나와 있지 않나요? 그거 보고 풀자고요.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이제 말소를 하게 될 텐데 절차가 있게 됩니다.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말소하는 절차가 일단 이 토지가 발생 이제 대상 토지부터 먼저 봐야겠네. 대상 토지의 경우는 토지가 바다로 되어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다거나 또는 다른 지목 토지가 될수 없는 경우에 이 토지가 나왔다는 얘기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 토지를 관리하는 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와서 신청을 하고 통지해 주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근데 신청할까 안 할까 이거? 안 한다고 그랬죠? 땅주인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 그런 건 너무 잘 기억해. 자, 신청 안 하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말소하는 방법은 90일 내에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있는데 신청 활동이 말소하던 직권 말소하던 수수료는 무조건 면제라고 그랬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지적 공무 정리 수수료 면제해 줄 것이고 측량이 필요한 경우도 측량수를 면제해요. 하나의 필지가 다 받아가 된 경우 측량할 필요가 없겠지만 1필지 일부가 받아가 된 경우는 분할 측량을 통해서 일부를 말소할 경우도 수수료는 면제해 줍니다. 수수료 면제해 주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규정? 공무원을 위한 규정. 다 기억하고 있어요. 땅주인 어디가 있어요 지금? 술 먹고 있는데 돈 받으러 한대조 터질 걸 대비해서 받지 말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여기 말소한 절차가 될 것이고 말소한 이후에 다시 시간이 경과해서 토지로 회복을 하게 되면 회복 등록을 하게 될 텐데 이 회복 등록의 경우는 물어나 보자고요.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다시 회복하게 되면 이 토지의 소유권은 소유자가 다시 회복해요? 회복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죠? 그럼 일단 회복하더라도 소유자 게 아니란 얘기네요. 소유자 자기 땅 아니면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까 소관청 회복 등록 해주는 겁니다. 소관청 회복 등록 해주되 이때는 말소 당시의 자료나 측량을 통해서 측량 성과도 대로 회복이 끝나게 되면 말소라든 회복을 하든 결과를 토지 소유자하고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마지막 절차가 되는 것이 내용이에요. 구별하실 익은 여기는 말소는 며칠 내 신청하셨고 90일이고 회복 등록 신청 기한이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있느냐 이 문제인데 1번의 경우는 일시적인 바다가 된 경우는 말소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말소하러 통제해 주는 건 소유자에게 통제해 주는 거지 공유수면 관리청이 아니니까 1번 점은 멋있게 틀렸고요. 2번의 경우는 1필지 중 전부가 바다가 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을 한 후에 바다로 된 부분만을 말소하고 1필지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에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 거꾸로 돼 있죠, 지금. 반대로 돼 있고. 세 번째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4번의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 등록을 할수 있다. 맞았나요? 잘못된 게 없네, 4번은. 맞는 말이고. 5번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돼. 시도지사가 아니라 공유수면 관리청이니까. 5번이면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은 4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서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맞고. 세 번째 경우는 축척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 변경 사유를 적어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절차상으로 축척 변경할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시도지사 승인 얻어야 됩니다. 이 절차는 4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박사 안에 박수 위인가? 43페이지 보니까 거기 나와 있기를 원칙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시고 찾았어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마지막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는데 신청이든 직권이든 무조건 동의서 3분의 2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지문 맞는 말이 되고 세 번째 경우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경계점 몇 글자? 세 글자. 30일 날씩이니까 밑에 절차상으로 공고는 몇 글자예요? 두 글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니까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하게 되고 경계점은 세 글자 30일에 설치하실 거. 그 말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낼 때는 3개월이고 6개월이 아니겠죠. 받을 때가 6개월이니까 틀린 말이고 5번이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확정 공고를 한 후 토지대장은 확정 공고된 지번별 조서에 의하여 작성하고 도면 및 경계점 좌표 등록표 작성은 확정 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 좌표에 의하여 등록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11번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이 확정 공고를 하여하며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토지 이동 시기가 언제예요? 확정 공고일에서 여기 45페이지 가게 되면 45페이지에 중간에 45페이지 오른쪽 면 홀수면이니까 예, 거기 확정 공고 찾았어요. 예, 그건 토지 이동 있는 시기가 그 시기인데 이 확정 공고 시기는 청산금 납부와 지급이 완료가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게 하는 것 시기예요. 그때가 바로 토지 이동 있는 시기로 인정하니까 그건 외워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번의 경우에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제공물 등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청산금을 결정하는 것은 44페이지 보면 나올 텐데 하단부에 지적소관청은 밑에 찾았어요. 축척 변경 44페이지 밑에 44페이지면 예 그쪽 왼쪽 페이지 짝수면은 왼쪽 홀수면 오른쪽이에요. 거기 보시면 하단부에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공고를 기준으로 필지별로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축척 변경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찾았어요? 가격은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조사해서 어디로 제출하실 것? 축척 변경 위원회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번 질문은 누가 조사한대요? 축변경조사에서 소관청 된다고 나와있죠? 그럼 2번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격은 누가 조사해서 어디로 제출하실 것? 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로 제출하는 거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금 2번 지문이. 요 지문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3번에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돈 줄 때 6개월 내 지급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납부 몇 글자? 두 글자. 수령도 두 글자니까 20일 날 해야 한다. 맞고요. 5번이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청산금 공고할 때만 15일이에요. 시행공고는 20일, 청산금은 15일.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시행공고가 중요할까? 청산금이 중요할까? 시행공고가 중요하겠죠. 시행해야 청산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시행공고는 앞에 나오는 건 20일이고 청산금 15일이니까 두 개 조심해서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직권정용사의 법에는 9가지가 나와 있고, 요거까지 10가지가 됩니다. 등록촌환할 때 허용허가 초과 시에는 면적, 경계, 직권, 정정한다 해서 10가지가 만들어지는 게 직권정용 사유인데, 이거 외울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서 눈으로 보면서 어떤 게 있는가 확인하실 것이 아주 공부인데, 가끔 출제합니다. 밑에 이제 보기랑 이제 문제랑 비교해서 보자고요. 1번이 지적공고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잘못 입력된 경우는 여러분 교재에서 시험번에 나올 것이에요. 시험번에 밑에 박스에서 해설란에 나와 있나요? 네, 그럼 1번 해당 되는 상 맞고, 2번이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는 요거는 미음번 나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이동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한 경우, 토지이동 계획서란 말은 없습니다.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이지. 첫 번째가 뭐가 나왔어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 직권정용 사유인 거지, 토지 이용 계획서란 말은 없으니까 1번,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이 지적공고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한 경우는 이건 직권정령상 네 번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번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는 직권정령상 두 번째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10개를 못 외우니까 눈으로 봐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뒤에 보면 또 문제 나오게 되면 이제 또 응용될 테니까 뒤에 또 보도록 하고요. 13번의 경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걸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걸 증명하거나 제공된 자료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항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등기부를 통해 정리하다 보니까 등기부랑 관계된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거 등기필증이 있나요? 예. 그럼 등기완료통지서 있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까지 해당이 되겠지만, 등기 접수 중이란 말은 아직 등기부 끝난 게 아니니까, 정리사항이 아니어서, 네 가지가 아닌 게 답이 되므로, 이건 서비스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인데. 그 다음에, 14번이, 다음 토지 소유자가 하의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대위 신청할 자격은, 요약집 보시면, 이게 38페이지인가부터가 나오지 않을까? 39? 38? 대위 신청할 때 나올 자가 42페이지네요. I'm sorry. 출처 변경 바로 위에 나오는데, 대위 신청할 자격은 42페이지 보면 4명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도 문제가 두번 냈는데, 대위 신청할 자격은 4명이 나와요. 대위 신청 몇 글자니까 네 글자 네명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올 자가 대위 신청할 자격은 공공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공공사업을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지목이 몇개 있다고 배웠어요? 8개가 있죠.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제방이 있고, 국어가 있고, 유지가 있고, 수도용지가 있고, 학교용지가 있고, 철도용지가 8가지 지목에 대해서 대위 신청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 이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의 장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으며, 세 번째는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의 경우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으며, 마지막 네 번째, 채권자 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는 신청할 자격이 일단 사업 시행자 대위 신청할 수도 있고, 공동주택 관리인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 관리인이 없을 당시에는 아파트 대지는 입지 전원의 공동소유니까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까지 신청할 자격 인정해줍니다. 이 대표가 다른 말로 입주자 대표가 되겠죠. 이네 명이 해당하는 자가 대위 신청할 자격이고, 이네 명이 없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느냐, 이 문제인데. 1번이 민법 404조에 의한 채권자 있어요? 예. 두 번째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주차 건물 관리인 주차 위반 잘 받으면 되는 거지 대위 신청 자격은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해당되고요.
4번이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해당이 되고, 5번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도 가능하더라. 다음 가로 안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까지도 대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주차건물은 나와서 안 됩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경우는 이거 16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한번 풀어보시고. 17번.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 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는데, 촉탁을 한다는 얘기는 토지 관한 사항은 어디가 우선인가요? 대장이 우선이죠? 대장을 정리한 다음에 등기부를 고치시오라고 알려주는 게 촉탁인데, 촉탁한다는 얘기는 등기를 촉탁을 한다는 얘기는 대장을 통해서 뭘 정리해라. 등기부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우선여조건 첫 번째가 등기부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등기되는 사항을 촉탁을 하는 거지. 등기사항이 아니면 촉탁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등기부가 없는 경우하고 등기사항 아닌 것만 잡아내시면 돼요. 지금까지 배운 토지이동사유 중 등기부가 없는 것은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할 필요 없. 요거 하나 촉탁 안 합니다. 토지이동사유 중에선. 그럼 등기하는 사항 몇 가지가 있나요? 토지의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까지는 촉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경계가 바뀌었다거나 좌표가 바뀌는 경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니까 촉탁하지 않는 게 여기에 차이점이에요. 답이 되는 건 주로 이둘 중에 하나 답이에요. 신규 등록은 촉탁 안 하는 이유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경계와 좌표는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해서 출제 안 되면 이걸로 출제하게 됩니다. 신규 등록 나왔던 것이 기출문제가 12회 시험, 18회 시험, 19회 시험, 23회 시험 4번 연타로 냈고, 요거만 요거밖에 답이 안 돼. 하나밖에 없으니까. 경결 달고 나왔던 건 15회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온 게 문제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요거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1번 나왔겠죠? 1번에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된 토지를 신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하지 않는 겁니다. 1번이 답이고, 2번의 경우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 변경하는데 지목도 등기될 사항 촉탁을 하실 것.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 분류할 때 지번이 바뀐 경우도 등기할 사항 촉탁을 하실 것. 그 다음에 지적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분류할 때도 바뀐 지번 촉탁 들어올 것이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도, 토지가 전부가 다저 바다가 되면 무슨 등기할까요? 그러면 토지가 다 바다가 된 경우 무슨 등기할까요? 토지가 다 바다가 된 경우 무슨 등기를 할까요? 한번 더. 아니, 맞췄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쑥스럽게 이렇게 멸실 이렇게 자 멸실 등기죠. 일필지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부가 다 바다가 된 경우는 전부가 다 없어져야 되니까 멸실 등기하게 돼 있고, 아마 빠르면 오늘 들어갈 거예요, 수업에. 또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변경 등기 사유가 빠져가니까 그때 등기를 촉탁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뭐가 답이다? 신규 등록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에 관한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업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바뀐 지번 알려줘야겠네요. 그럼 통지해라. 맞고. 두 번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업에 등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7일이죠, 7일. 낚시법도 잘 물어. 자, 여기 보자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변경 등기가 들어가서 사유예요? 등기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경계와 좌표는 등기할 사유가
아니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등기할 것은 등기를 촉탁을 해줍니다. 촉탁을 해주게 되면 등기소로부터 대장소관청에게 등기 끝났습니다라고서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라오게 되어 있어요. 촉탁을 했으니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통지하는 것이 의무기한이고 경기와 좌표는 등기 촉탁을 해줘야 돼요. 등기할 사유가 아니죠. 그럼 촉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말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얘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7일 내 통지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에 물어본 건 2번 지문은 변경하는 게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니까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지 10일이 아니니까 2번 틀린 말이 되고요. 요 두 가지 가지고 시험 나온 것이 20일에 23회 24회 25회 네 번 냈어요. 요 두 개만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게 올해 또 낼까요? 글쎄 올해 장담 못하겠어요. 작년에 장담을 했거든요. 또 낸다고. 근데 올해는 네 번을 낸 건 또 내긴 좀 글쎄 어쨌든 나오면은 서비스 문제고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네 번을 냈다는 얘기는 또 나온다고 봐도 뭐 틀린 건 아니겠죠. 어쨌든 많이 냈으니까 두 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에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제해야 한다. 복구도 신청받는 게 아니니까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 알려줘라 맞고 4번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5번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제해야 한다. 통제해주는 이유는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통제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직권인은 다 통제 들어갈 것이고 반대로 소유자 신청할 때에는 통제할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의 답이 되겠죠. 18번의 경우 지적 정리를 한 때 지적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등록말소 신청이 없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 공부를 말소한 때 직권 말소한 사실 모르니까 알려줘라 통지 사유고요. 두 번째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되어 이를 복구한 때 또 직권을 했네 복구도 모르니까 통제해 주실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 지역에 속하게 되어 새로의 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 등록한 경우도 바뀐 지번 알려줘라 통지사유고 4번이 등기관서의 등기원래 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때 소유권은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부터 먼저 해라? 등기를 먼저 하겠죠? 그러면 대장소관청에게 등기서 알려줍니다. 주인 받겠다고. 알려준 내용대로 대장을 정리하면 일체가 됐나요? 그럼 이거 굳이 통제할 필요는 없어요. 소유권은 등기서가 주인 받겠다고 알려주면 통제받은 내용대로 정리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이건 통제할 필요가 없고 4번이 답이 됩니다. 네, 5번의 경우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경우도 등기 촉탁한 사실 모르니까 알려주게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은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한대요? 등기 보고 대장을 정리하니까 정리하면 일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19번부터 잠깐 쉬었다 갈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분할은 딱 하나만 신청 의무가 있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요게 직권 정정상 첫 번째 사유입니다. 맞고요. 세 번째, 지적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유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될 것이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되니까 맞고요. 4번,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 신규 등록 제외하고, 이에 따른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맞고요. 5번의 경우,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해야 한다. 30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15일이죠, 15일. 그럼 15일에 통지하게 되어 있으니 틀린 말이어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잠깐 쉬셨다가 예상 문제 보도록 하죠.